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전체가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세에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2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8장부터 사울 왕의 몰락이라 그럴까? 이제 사울 왕의 그 인생과 그의 왕의 직위에서 그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 이제 장면이 28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사무엘상 전체를 세수로 나눌 때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28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라는 이제 큰 주제 하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이라고 할수 있는 블레셋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왕에게 충성을 보이느라고 전쟁을 해야 됐고 또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침략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을 침략해서 이런 성과물이 있다고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런 계획 속에 있을 때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이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자기의 머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 수호 장군처럼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을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임을 이 아기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휘하 사람들이 이 아기스를 보호하는 그런 호위 군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죠.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의 죽음을 굉장히 그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무엘과 이 사울 왕은
굉장히 그 친밀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울왕이 정말 왕으로서 잘 되기를 축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도 사무엘을 굉장히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신뢰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았던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자, 이때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신접한 사람은 왜 무당이나 이렇게 접신하는 그런 무속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점치고 이제 이런 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아,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고 혹은 이제 접촉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울이 왜 이때 이런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는 그 복음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에요. 유다 땅의 그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까지 뭐 한가운데는 아니라도 그 지경을 지금 넘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침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라든가 이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대치를 하기 위해서 양 진영을 구축합니다.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지역에 서로 진을 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직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5절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봤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위용이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이 형태가 압도적인 거죠.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무기적으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그들의 진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진영 앞에 이 왕인 사울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싸움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싸움을 해서 이기든지든 할 텐데 싸우지도 않고 나는 이미 졌어. 나는 이제 안 돼. 도망가야 돼. 이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쟁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졌으니까 바로 사울이 그런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의 위용만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이 있잖아요. 응? 자기에는 아직도 12척이 있다. 그 수백 어떤 그런 이런 왜구들의 배가 건재하지만 자기에게는 아직도 12배가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 만약에 이 이순신의 눈에 그 사람들의 위용이나 그런 어떤 이런 군사력을 봤으면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된 이 사울은 군사력이 좀 약하고 힘이 없더라도 독려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주저앉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다, 뭐 기도했다고 칩시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꿈이라는 거 뭐 설명 필요 없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돌, 우리가 말해서 소리 말하면 주사위 같은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이제 하나는 백색, 하나는 흑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물을 때 가, 부, 응? 찬성과 반대 이런 뜻에서 이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뜻을 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대답이 없으시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7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아까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이제 그가 위기에 몰리고 두려움 속에서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는 잘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 대안으로 모르냐면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그런데 과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여쭌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여쭤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는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그런데 이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7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나라는 없어요. 백성은 없어요. 신하들은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야, 자기만. 이 나라가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쭌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쭌 게 아니에요. 자기가 두려운 마음에 살 길을 찾으려고 물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이 사울이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는지. 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말이죠. 이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왕의 복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그 여인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소위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영혼 있죠. 혼백 그걸 불러다가 자기가 묻는 걸 대답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된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어요. 자, 그 여인이 지금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아나니 어찌 내게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이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이 지금 이 신접한 사람 박수들을 다 내쫓고 다 멸절시켰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그 노릇을 하라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변장한 사울이 10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이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황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19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세가 인도할 때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자, 미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이제 그 일곱 족속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든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신접한 자 박수를 내몰았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이 신접한 자에게 변장을 해서 그것도 이 여인이 두렵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자기가 지금 하면서 그 일로 벌을 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11절에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변장을 했지만 사무엘을 지금 찾는 이 사람이 아 사울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왕이 더 속일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본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영이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사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이제 그 사사로서 사무엘이 입는 그 의복을 말한 것 같아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참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혼백으로 나온 이 사무엘에 대해서 절을 떠난 말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전에 평소에 존경하고 따랐으니까 어버이 같은 그런 마음이죠. 이 사울 왕은 그러니까 그 죽은 그 혼백을 보고서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게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된 해석은 제가 좀 이따 하고 일단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쭉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넘겨준다는 얘기, 그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죽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 지금 얘기를 해 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사무엘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가 기력이 닿았으므로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슈라 그럴까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 이 영이, 이 혼이 사무엘이냐라는 거예요. 이 미신이나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떠다닌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천에 떠돈다. 그 혼을 달래어준다. 응? 불교도 그렇죠. 이런 타 종교에서는 죽은 혼, 죽은 영을 달래는 그런 위로의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장례하는 그런 절차 가운데 사모제나 뭐 49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죽은 영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달래고 혼백을 위로하는 그런 절차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 여기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사실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게 사무엘의 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죽은 영이 다시 이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거나 우리와 어떤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 영이고 사단의 어떤 이런 영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9절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힘이 있어서 그를 제어하지도 못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제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셔서 지금 자기 자신을 왜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이 그래서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 참 쪽집게 같다, 뭐 딱 맞는다. 이제 그런 사실은 사실이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느냐 틀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느냐가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내일은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쪽집게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를 딱 지정해서 너는 그리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나 지금 이 영이 거짓된 영이 사무엘을 지금 가장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등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그 준수할 뿐만 아니라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 그는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습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는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좋은 이런 소 혹은 양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에 준비를 따로 해놨다는 거예요.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고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기회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를 기념하는 그런 비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을 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안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울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 아니했다는데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는지 그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지, 왜 응답이 없으신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신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 그의 의도, 그의 목적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맹세와 그런 언약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철저히 위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에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배우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의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는데 이 라틴어가 자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신부나 사제들 이런 사람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중세는 국가보다 이 교회가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더 권한이 많고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공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직을 사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서 파생된 게 뭡니까? 면죄부예요. 면죄부. 연옥이라는 그런 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거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지대. 그래서 우리가 덕을 많이 쌓거나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액면으로 그걸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현대에 와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왕국과 자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단 생활하고 모든 제사를 다 몰수하고 또 어떤 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큰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자기들 왕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단인 아닌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업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번영주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만을 위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자기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그 의식만 있는 것을 지금 지칭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울이 대표적인 거죠. 자기의 아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나 이런 새들을 다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킨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내 안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내가 오염되지는 않았나? 너무 이것이 오랜 전통으로 있어서 당연히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 것처럼 아니면 교회가 당연히 하니까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갱신하고 개혁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좀 작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다윗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요, 세상 왕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을 이용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은커녕 지금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 왕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것만이 이 다윗의 전체를 볼 수는 없죠. 그런 연약함 속에 다윗은 점진적으로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이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고 블레셋에 내 몸을 은신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거나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되죠. 빨리 돌아서야죠.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을, 잘못된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생명을 좀 이 사울왕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랬지,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자기가 같이 협력돼서 자기 동족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더군다나 왕의 호위 부대가 돼가지고 그 전선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이라는 제가 큰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야생 정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탄 속에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회가 돼서 인터넷이나 이런 비대면 사업을 해가지고 또 대박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측면으로 볼 때 모이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도 안 되고 또 은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교회 나오는 게 1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안 돼서 아 이제 교회는 안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도 혹시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는 같이 다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으로 삼아서 지금은 절망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 결코 마이너스 혹은 결코 손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새롭게 다가서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도전받으며 또 나 자신을 재점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초교같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대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남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시대에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당하는 이 때에 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날로 저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